반갑습니다. 네, 앉으시죠. 네. 네, 오신 거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연명치료라 그러는데 네. 생각에 따라서 난 정말 끝까지 해보겠다. 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게 너무 고생이에요, 사실은. 네. 끝까지 하면. 오신 거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아, 여기 막상 오시니까 어떠세요? 어색해요. 카메라도 많고. 하긴 이게 늘 네. 하시던 일이 아니니까 네. 오시면은 네, 네. 좀 당황스럽고 네. 긴장되시고 네. 하시죠. 맞습니다. 예. 술을 먼저 한잔 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예. 네. 지금 막 진료 끝나고 오는 끝나시고 이제 오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보통 평균적으로 보시는 환자의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정확히 104분 3-4분에 한 번씩 예. 한 분씩 환자를 봐야 돼서 쉽지 않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호흡기 맞습니다. 내과 예, 교수님으로 지금 재직 네. 중이신데 어떤 진료를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호흡기 내과 의사지만 주로 진료하고 이제 연구하는 병은 폐결핵. 결핵.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병은 이제 이름이 어려운데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 이 두 가지 병을 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 네, 맞습니다. 이거랑 네. 결핵이랑은 어떤 게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비결핵 항산균이라는 균은 네. 사실 결핵이랑 사촌 관계거든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 네. 공통점이 많은데 이제 인류가 이 병을 알게 된 게 예.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얼마 정도 됐어요? 한 신경 쓰기 시작한 건 한 20년, 막 늘어나기 시작한 거는 10년 전후여서 네. 지금 환자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이제 뭐 연구나 치료약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병이네요. 맞습니다. 네, 새로운 병이 근데 교수님 이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네. 너무 궁금합니다. 네, 네. 갑자기 이게 누구나 네. 걸릴 수 있는 병이라니까. 이제 이 비결핵 항산균이 결핵균이랑 다른 점은 네.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신 이 균이 네. 물에 있어요. 강물에도 있고 우리가 샤워하는 물에도 있고 또 흙에도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실 다 이 균에 노출되거든요. 아직도 누가 잘 걸리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뭔가 네. 뚜렷한 정체성이 없는 그냥 네. 나쁜 아이로만 되어 있는 거군요. 그래서 이게 200가지도 넘게 있어요. 그 비결핵 항산균의 종류가 200개도 넘게 있는데 네. 일부는 아주 치료가 잘 안 돼요. 정말 암보다도 더. 그래서 저나 환자분들이나 그 균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김치찌개를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원래도 좋아하고요. 네. 늘 제가 이제 학회나 이런 데서 돌아오면 네. 집에 와서 샤워하고 네. 이제 집사람이 해주는 김치찌개 먹고 네. 자고 이게 저의 하나의 기쁨? 의식 같은 거였어요. 기쁨 같은 거고. 근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외국에 못 가니까 학회도 다 취소되고 그쵸. 출장도 없고 그러니까 네. 그동안 김치찌개 먹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맛이 어떤지 한번 평가 좀 해주십시오. 잘 끓였는데? 예. 너무 맛있습니다. 저희 집사람 것만은 못하지만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최초로 시도하신 게 있다는 조사가 여기 되어 있는데 네. 어떤 건지? 아마 그 15분 진료 말씀하시는 예.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심층 진료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 처음 만나는 환자분들은 15분 동안 좀 진료를 3분이 아니라 15분 동안 진료를 좀 차분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럼 원래 3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진 않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이제 진료한 환자가 104분이라고 네. 저한테 한 10년 이상 다니시던 어느 할머님이 네. 오셨는데 검사 결과는 다 정상인데 좀 안 좋으신 거예요. 표정도 안 좋으시고 제가 할머님한테 무슨 일 있으셨어요? 여쭤봤더니 할머님이 선생님 우리 영감이 지난달에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사람이라면 네. 어머님 손도 좀 잡아드리고 얘기도 좀 들어. 그렇죠. 근데 그날 너무 이제 환자가 많이 밀려서 지연돼서 일정이 할머님께 제가 힘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이 뭐였나 하면 약 잘 드시고 3개월 후에 봬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물론 제 인품이 좀 부족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되니까 이걸 그렇게 일일이 좀 챙겨드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15분 진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한 거고요. 15분 진료. 그게 네. 지금은 심층 진료로 바뀌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시범 사업 중이고. 기본적으로 심층 진료라고 해서 15분 정도의 네. 그 시간을 네. 환자한테 네. 할애를 하고 난 다음에 네. 더 좋아지는 게 더 늘었습니까? 아, 그래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아주 네. 좋은 질문이고요. 이거 없는 건데 제가 참 네. 질문 잘하죠. 네. 네. 두 가지가 있는데 환자 만족도. 야, 물론 올라갔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놀랍게도 네. 의사가 느끼는 만족도도 올라갔어요. 세 번째로 검사 숫자가 줄었어요. 왜냐하면 네, 의술의 기본이라는 게 네. 환자의 얘기를 잘 듣고 꼼꼼히 진찰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간의 병력을 좀 잘 파악을 하고 설명을 해드리고 이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짧으면 검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수치만 보고 결정을 그렇죠, 해야 그렇죠. 되니까. 네. 그래서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게 되니까 검사의 숫자도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네. 환자가 비용에 지불해야 되는 비용도 더 줄겠네요. 줄어드는 거죠. 네. 아, 참 제가 잠깐 잊었는데요. 네. 예전에 쓴 책인데요. 네, 아니 네. 아, 책입니다. 네. 가운을 벗자. 네. 예. 이제 의학 연구가 이제 무슨 병의 치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 오래 사는지 뭐 이런 것들. 아, 장수하는 비법도 그럼 살짝 들어 있는 겁니까? 뭐 예, 뭘 먹으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네. 뭐 거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네. 상을 받은 사람들보다 후보에 올랐지만 상을 못 받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더라. 뭐 이런 연구도 있고요. 저는 오래 살겠네요. 아, 그러신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네. 아무튼 이거 네. 또 이렇게 쓰신 귀한 책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제가 책은 썼는데 네. 시장의 반응은 네. 뭐 그냥 별로였습니다. 여기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다는 얘기를 저희 제작진이 또 제가 최근에 맡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네. 근데 아마 의사들이 판단이 어려울 때 이제 네. 그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문의를 하고 자문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도 의사의 직업을 가진 그 의사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판단이 어려울 때, 예, 진료랑 관련돼서 예. 제일 많은 건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연명치료라 그러는데 네. 생각에 따라서 난 정말 끝까지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공호흡기도 끝까지 하고 투석도 하고 항암치료도 하고 요즘 유명한 뭐 에크모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또 그 반대쪽에는 의학적으로 확실히 이제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게 확실하면 난 아무것도 하기 싫다. 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걸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무슨 유언장처럼.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네. 이게 이제 이 바로 유언장은 아니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 의향을 미리 밝혀놓는 거예요. 예. 그래야 나중에 가족들이나 의사들이 나중에 그때 임종기가 되면 평소에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짐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많이 예 한번 가져. 보여주셔도 될까요? 한번 드리려고요. 예, 제가 가져서 내용이 네. 이거를 그럼 어디다 제시를 하는 겁니까? 이거를 이제 등록을 해놓으시면 네. 나중에 만에 하나 나중에 아 그래서 나중에 인터넷으로 저희가 등록을 해놓는 거군요. 등록을 해놓는 거고 예. 이제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등록을 해놓으시는 건데 꼭 필요해요. 저도 했고요. 네.
우리나라 이거 하신 분이 한 1.3%라는 거예요. 그렇게 적습니까? 네, 아직 멀었죠. 그러면 서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훨씬 높을 겁니다. 네, 우리랑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서양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시시콜콜하게 좀 해놓는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도 네. 저는 이걸 반대합니다. 라고 네. 하면 그게 어떤 법적 효력이 있나요? 제가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나 끝까지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제 의사를 철회할 수 있어요. 아, 본인이? 본인은. 그렇지만 가족이 그 의사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럼 이미 내가 네.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네, 배우자도 맞습니다. 그렇고. 예, 제가 아니면 당사자가 아니면 그 결정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럼 이거 연명 그 의료 의향서에다가 네, 네. 본인이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네. 사회적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예, 의료 자원이 절약되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임종계 접어든 분이 네.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면 다른 분이 못 들어오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뭐랄까 본인들을 위해서도 이게 너무 고생이에요 사실은 네, 네. 끝까지 하면 몇 달을 정말 너무너무 힘드시거든요. 의식이 있으면 더 힘드실 거예요. 본인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환자한테 더 한 발짝 이렇게 다가가셔서 환자를 되게 위해 주시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요, 다른 의사들, 네, 다른 의사들 자랑 좀 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자랑하시려고 아닙니다. 나오시는 곳이라서. 아닙니다. 네. 다른 의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단점이 있다면 거절을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런 걸 이제 맡을 때 좀 거절을 해야 안 맡을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거절을 못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적임자기 때문에 맡으신 거는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의료인으로서 네. 지금 많은 직책도 맡고 계시고 한데 네. 네. 좀 이렇게 바램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의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지나간 길이 후배 의사들한테는 조금 더 나은 환경이었으면 좋겠어요. 환자나 의사들한테 네. 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일부라도 만드는데 제가 기여해서 제 후배 의사들은 조금 더 교과서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연구자로서는 제가 전공하는 폐결핵이나 그 이름도 어려운 네. 걸리지 말아야 네. 되는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 이런 거에 진단이나 치료가 네. 나아지는데 빨리 나아지 제가 이제 의학자로서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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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시면 저희가 좀 나쁜 환경에서도 네. 건강한 폐를 유지하면서 네. 네.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먹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가득 따라주셔서 네. 정입니다.